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할 건데요. 백업 설정을 끝냈으니까 이제 백업을 하면 되겠죠? 자, 백업을 할때 사용하는 명령은 mysql zrm schedule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뒤에다가 대시를 두번 붙이고 now라고 입력한 다음에 다시 대시 두 번, backup 대시 한 번에 set이라고 한 다음에 common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이 common은 뭐였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디렉토리, 그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config 파일을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이 common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config 파일을 읽어서 그 config 파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에 따라서 백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commo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그 백업된 결과를 이동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그럼 이렇게 쭉 메시지가 뜨면서 자, 제일 끝에 successfully라고 나오면 백업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백업이 현재 진행된 상황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몇 가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 mysql zrm 그리고 reporter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지금까지 백업이 진행됐던 내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백업셋 common이라고 하는 백업셋이 실행이 됐는데 2012년 2월 26일 오후 4시 26분 57초 방금 실행했던 그거죠. 그게 실행이 됐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백업 레벨이 0이라는 것은 이 백업이 전체 백업이었다는 얘기고, 백업 스테이터스가 예, 백업 스테이터스는 백업이고, 그리고 결과는 예, 그 successed라고 나오죠. 성공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백업 타입은 regular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역들을 통해서 현재 백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예,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거는 정해져 있는 위치인데 var lib 밑에 mysql pd var lib 밑에 mysql zrm 엔터 치고 들어가 보시면 common이라는 디렉토리가 나왔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우리가 그 백업셋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줬을 때이그 옵션의 결과로 만들어진 디렉토리고요. 이 디렉토리 안에 백업된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디렉토리가 하나가 있죠. 이 디렉토리가 바로 2012년 2월 26일 4시 26분 57초를 의미하는 예,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들어가 보면 자, 백업 데이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 뒤에 인덱스 뭐 zrm checksum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인덱스는 이 백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vi index라고 해서 입력해서 들어가 보면 현재 저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백업들이 어떤 설정에 의해서 백업이 된 거고 어떤 상태인지와 같은 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백업 다시 데이터는 현재 백업을 우리가 로지컬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로지컬한 백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는 MySQL 덤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알아볼 수 없도록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 압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바깥으로 나가서 압축 없이 백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설정 화면으로 제가 다시 들어왔고요. 컴프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0으로 바꾼 다음에 자, 제가 백업을 한번 다시 진행해 볼게요. mysql zrm schedule now backup set common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백업이 됐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아까는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죠? 이 밑에 있는 게 옛날 거니까 자, cd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선택한 다음에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 중에서 vi backup.sql 파일을 열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압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여기 mysql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긴 것은 자, 저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테이블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mysql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이고 그 파일들이고요. 저게 출력된 이유는
제가 컨피그레이션에서 backup-mode라고 하는 값에 row를 로지컬이었던 것을 row로 변경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증분 백업으로 한번 설정을 바꿔볼까요? 백업 레벨을 0에서 1로 바꾸게 되면 이 증분 백업이 되고, 증분 백업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 백업과 현재 백업 사이의 데이터의 차이점만을 저장하는 것이 증분 백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증분 백업을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제가 백업된 결과를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백업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명령은 mysql zrm schedule now라고 하고, 그리고 백업 셋은 common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뭐라고 나오는데, did not finish successfully라고 나오죠. 끝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뭔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스케줄러 리포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zrm 리포터로 해보면, 자, 여기 가장 최근에 백업된 게 백업의 결과가 fail이라고 나오죠. 예,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You are not using binary logg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증분 백업을 설정을 했는데 바이너리 로깅이 MySQL 서버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바이너리 로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일단은 설정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바이너리 로그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etc 밑에 MySQL 밑에 my. 왜 자꾸 저런 게 저장이 되나요? MySQL 밑에 my.conf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긴 이 설정 파일이 나오죠. 그 중에서 bin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log underbar bin이라고 하는 설정이 나옵니다. 거기 그이 샵으로 주석 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 주석을 해제하고 뒤에 있는 설정 값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var log 그리고 MySQL이란 디렉토리 밑에 MySQL-bin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이너리 로그가 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설정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자, etc init 밑으로 가서 MySQL restart를 해주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꺼졌다가 켜지면서 방금 제가 수정한 my.conf라고 하는 설정 파일이 이 DB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백업을 시도해 볼게요. mysql zrm schedule now backup set이라고 하고, backup set으로 common을 지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해 보니까 또 에러가 나네요. 뭔가 한번 볼까요? 이런 에러들은 항상 우리한테 도움이 주죠. cp 그리고 발인 밑에 뭐 설명할 수 없음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다고 나오네요. 요거는 뭔가 설정이 꼬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MySQL에서 바이너리 로그를 활성화시켜 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만다에서 이 바이너리 로그를 참조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안 했어요. 자, 다시 자만다의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 코머 밑에 있는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빈 로그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자, MySQL bin log path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시고, 여기에 있는 var, log, 그리고 MySQL이란 것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전 잠깐 빠져나올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에러가 쭉 났었는데, 이번에는 에러가 안 나고 successfully가 잘 떨어졌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mysql zrm reporter 엔터 치면, 자, 여기 common이라고 하는 셋에 가장 최근에 게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 거죠. 그리고 백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업이 잘 끝난 거고요. 그러면 우리 lib 밑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백업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끝에 거, 가장 최신 거죠. 저 끝에 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엔터 치고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덱스 밑에
그 index라는 파일이 있고 checksum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증분 백업을 하니까 이 로우 레벨에서 했던 것처럼 덤프의 결과나 아니면 테이블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 파일들이 없고 MySQL 다시 빈 0.0.1, 0.0.02라고 적혀 있는 파일만 위치하고 있네요. 바로 이것들이 바이너리 로그입니다. 자, 이 바이너리 로그는 어디 있느냐면 자, ls-하고 바 로그 MySQL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이 MySQL 빈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있죠. 그리고 요 파일들 중에 1과 2과 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3은 뭐냐면 자, 요런 겁니다. 증분 백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현재 그 MySQL에 이 바이너리 로그가 저장되어 있는 바립 밑에 자, 여기 있는 거 있죠? 바립 밑에 로그라는 디렉토리 밑에 MySQL 밑에 이 바이너리 로그가 저장이 되는데 그 파일들을 전부 다 카피를 합니다. 그때 1과 2라는 파일만 있었어요. 3은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백업을 할 때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백업이 끝나면 이 지면에다가 MySQL 서버에게 플러시 로그라고 하는 명령을 주면서 이 로그가 바이너리 로그가 새로운 로그로 갱신되면서 00000003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로그가 새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제가 백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지만다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제가 백업을 한번 더 실행하면 지금 파일이 3개인데 몇 개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죠. 자,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ls-a,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디렉토리가. 바, 립 밑에, mysql 밑으로 가서 여기서 ls-al을 해보면 헷갈렸습니다. 바 밑에, 로그 밑에, MySQL 밑에, 서, 이렇게 해보면, 자, 아까는 3이 최신이었는데, 이제 4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증분 백업을 하면, 이 바이너리 로그를, 백업을 저장하는 곳으로 복사한 다음에, 그리고 바이너리 로그 상태를 플러시 해주면서, 이 MySQL 서버가 새로운 바이너리 로그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변경점들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분 백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수정이 돼요. 그럼 수정할 때마다 여기 있는 제 최신에 있는 00004라고 하는 저 바이너리 로그가 계속해서 그 새로운 변경 사항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백업을 하게 되면 이 서버가 잠깐 프리징이 되고 여기 있는 파일들을 이 목적지에 있는 백업이 저장되는 곳으로 카피한 다음에 새로운 바이너리 로그 쓰는 방식으로 해서 이 증분 백업을 하게 되면 각각의 변경점들만을 예,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변경점만을 저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 밑에, 립 밑에, MySQL 저한테 자꾸 메일이 왔다고 저렇게 저를 쫄라대네요. 메일을 확인하라고. 자, 커먼 디렉토리 밑으로 가서 보면 자, 여기 2012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MySQL 다시 빈 0.0000003이라고 하는 파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더이 백업을 실행을 하고 자, 여기 제 뒤에 있는 디렉토리를 또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00004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증분 백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더 정리해 드리면 이 지만다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식을 제공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이 백업 레벨이라는 걸 통해서 풀 백업이냐 아니면 증분 백업이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풀 백업인 경우에는 그풀 백업 안에는 로우가 있고 로지컬이 있습니다. 로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MySQL 덤프로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그 파일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저장하는 그 파일들도 같이 복사를 하는 겁니다. 로지컬로 하게 되면 MySQL 덤프의 결과만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백업 레벨을 0이 아니라 1로 바꾸게 되면 증분 백업이 되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백업 다시 모드라고 하는 요 설정은 무시가 되면서 이 바이너리 로그를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업 다시 레벨 1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MySQL에 있는 my.conf 안에서 바이너리 로그를 활성화시켜 준 다음에 리스타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설정 파일에서 빈 로그라고 하는 걸 찾아서 여기에 앞에 있는 주석을 제거해 주셔서 이 MySQL 서버가 바이너리 로그를 기록하는, 저장하는 그 위치의 패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지만 오류가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MySQL에서 MySQL을 즉시 백업하는 방법을 지금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스케줄을 걸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